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시장에 전해지는 새로운 소식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팀의 김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진해운이 대한해운의 37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 사업 일부를 영업 양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진해운은 대한해운의 37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 사업 일부를 영업 양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하는 사업은 태평양 노선 운항 관련 영업, 운영 고객 관리 정보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지역 7개국 소재 자회사와 물류 운영 시스템 등 물적 자산과 인적 조직입니다. 회사 측은 태평양 노선 관련 해운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인수자를 선정해서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발전과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 양도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과 대한해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주권 매매 정지가 풀리게 됩니다.